안녕하세요. 파는 동생입니다. 오늘 형님들과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틸트 로테이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틸트 로테이터란 틸트와 로테이터가 합쳐진 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틸트는 기울어짐, 로테이터는 회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틸트 로테이터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조향 장치인 핸들입니다. 핸들을 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틸트 기능과 방향을 제어하는 로테이터 기능, 추가적으로 핸들의 거리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렇게 친숙한 틸트 로테이터가 굴삭기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아무것도 안 달린 굴삭기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굴삭기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땅을 파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관로 작업은 굴삭기가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사를 주고 싶거나 판핸흙을 대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측면으로 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간 버킷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버킷은 솔직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버킷의 옆면으로 이 사면을 긁어서 깎아내려야 합니다. 깎아내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능숙치 못한다면은 작업 결과물 또한 일률적이지 못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체들을 한번 볼까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어태치먼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내 업체부터 해외 업체까지 다양한 틸트 로테이터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님들이 약간 헷갈릴만한 게 이 명칭이 약간씩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는 로테이터는 회전, 회전 링크, 로테이터로 불리고 있고 기울임을 주는 틸트는 틸트, 틸트 링크로 불리고 있고 틸트 로테이터는 회전 틸트, 틸트 로테이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고를 보시면 오일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틸트와 로테이터 그리고 틸트 로테이터가 어떻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같이 보시죠. 먼저 틸트만 적용됐을 때입니다. 이 장비는 바켓의 미니 굴삭기이고 틸트 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틸트 링크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버킷이 기울어진 채로 사면을 만들면서 작업 중이고요. 아까 봤던 버킷 옆면으로 긁어내던 작업을 이렇게 붐대만 당기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작업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다음은 로테이터입니다. 지금 버킷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기존처럼 붐대를 당기면서 작업을 했다면 트럭 뒤로 아마 흙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버킷을 180도 돌려서 작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해외 미니 장비 유튜버신데 트럭에서 저 회전체를 떼다가 직접 로테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혹시 우리 형님들 중에 이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로테이터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틸트 로테이터는 앞에 보았던 틸트와 로테이터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좌우로 기울어지기도 하면서 360도로 회전을 하니까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장비를 운용할 수가 있고 때문에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각선 방향에서도 날아시가 가능하고요. 지게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구조물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흰색 차가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업 공간에 제약이 있더라도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틸트 로테이터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틸트 로테이터라고 해서 다 같은 틸트 로테이터는 아닙니다. 오일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작업성이 또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들 형님들이 뿌레카라고 부르는 브레이커를 장착할 때 형님들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귀찮음이 막 밀려오는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장착할 수 있다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편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오일 블록 하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그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 써보고 안 쓴 사람은 없다는 그것입니다. 틸트 로테이터와 오일 블록으로 가장 유명한 엔콘 제품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엔콘의 전용 링크 밑을 보시면 장착되어 있는 이 블록 두 개가 오일 블록입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 전자적인 제어를 하고요. 블록 뒤편에 연결되어 있는 유압 보스가 이 홀을 통해 유압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깜빡거리는 것은 엔콘의 안전 시스템 경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블록이 연결이 되면은 유압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엔콘의 전용 버킷을 차고 있다가 벗고서 엔콘의 유압 지게발을 차는 모습입니다. 일반 지게발이랑 다르게 앞에 포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일 블록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렇게 서브로 집게가 달려 있으면 아주 유용하겠죠? 이것은 엔콘의 돌집게입니다. 사용 모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벗을 때는 이렇게 활짝 벌려서 내려놓아야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전용 버킷을 장착합니다. 이런 버킷류는 유압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일 블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까 유압 지게발이나 돌집게는 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브라켓의 블록이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용 버킷으로 아주 자유도가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떠셨나요? 이미 틸트 로테이터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이번 영상에서 처음 틸트 로테이터를 접해보신 형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내가 틸트 로테이터를 사용하면 앞으로 어떤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고 현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벌써 감을 잡으신 형님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한 제품과 재밌는 컨텐츠를 이 파는 형님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굴삭기에 관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의 파는 형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